예? 그리고 아파트는 콘크리트로 공중에서 떠서 자는 거예요. 이미 땅 위에서 자는 거야. 허공에서. 응? 콘크리트로 쇠 철근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안 떨어지게 해놓고 허공에서 자고 있는 형국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등을 땅판에다 대고 자야지 피로가 회복이 되고, 잠을 자도 개운하거든? 요즘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살아가지고 정신병자들이 많고 환자들이 많은 겁니다. 아파트에서 공중에 떠가지고 이 땅의 지기를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요즘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인데 병원 가봐. 봐요. 환자들이 넘쳐나죠? 왜 그러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을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땅에서 떨어져가지고 아파트 같은데 콘크리트 같은 데서 사니까 비염, 알레르기, 또 이런 그 면역력도 떨어지고, 어? 그렇게 되고 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막 동네방네 자동차가 24시간 계속 매연을 뿜고 돌아댕기죠. 그 매연을 그 마시면서 살으니까 폐암 같은 거 걸리면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암이 빨리 걸려요. 기관지 호흡기 폐렴, 폐암, 폐병, 기침, 이런 거에 휘말려서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인데 문화가 발달해서 매연이 심해지고 공기가 안 좋아지고,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가지고, 땅에 지기를 받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이지만 병이 많은 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이 산으로 온 거예요. 저는 아파트 같은 데서 살면 뭐 물론 편하긴 하겠지만 편한 것보다는 나는 그냥 이 자연 상태 여기를 나는 택한 겁니다. 여기. 왜냐면 허공에서 떠서 자지는 않거든. 여기는 누워서 자도 땅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2층으로 해봤자 잠깐 요 정도까지는 올라오거든요. 땅의 지기가 아파트 7층 높이까지는 땅의 기운이 올라옵니다. 근데 7층 이상으로는 땅의 기운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땅에다가 대고 자야지 이 땅에는 흙에는 돌, 바위 여기에서는 원적외선 같은 거, 자기장 원적외선 같은 게 작용을 합니다. 자석 같은 거. 그래서 사람 몸에 그게 들어와야 피로 회복이 되고 혈액순환이 되고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 땅에다가 등을 대고 사는 사람들이 그나마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건강하다.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면역력이 빨리 떨어지고 몸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제가 성주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런 설명까지 왔는데 아파트 그 집집마다 층층마다 과연 호수마다 성주신이 들어가 있겠냐고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합니다. 아파트 그막 호수마다 성주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요즘 같은 시대에 성주신 타령을 하는 무당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합니까? 성주신은 없어요, 요즘에. 특히 이 빌라, 다세대주택, 또 아파트 등에 가서 공중주택에서 공동으로 쓰는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 성주신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전보러 가는데 성주신 타령하고 있어? 그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 무당들을 가르쳐 줘야지. 그런데 이제 이 외곽지에서, 뭐, 단독주택을 짓고 산다든지, 뭐, 전원주택을 짓고 산다든지, 옛날 스타일로, 나만의 독단적인 집을 짓고 산다든지 하면은, 터주신도 있고, 성주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주신을 모시고, 그 집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제를 올리면은, 더 건강하게 잘살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주택에서 살고 외곽지에서 살면 좋긴 한데 또 우은 없으면은 저기 지리산 같은 데에 거기 보니까 좋은 그 전원주택 짓고 나서 거기에서 살인 사건도 또 일어났더라고요. 외곽지에서 그렇게 이제 또어또이 치안이 또 약간 좀 치안 상태가 약간 좀 허술할 수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웬만한 도로마다 구석구석 그 CCTV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자동차 동선 같은 거 찾아내서 사건 치거나 사람 죽이고 하는 거는 다 잡아냅니다. 자,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으로 시끄럽잖아요. 다 보세요. 그 사람이 술 먹고 비틀비틀한 거다 찍혔잖아. CCTV 카메라에 대해. 그 사람들 아무리 백날 거짓말하고 내가 운전 안 했다, 매니저가 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 뭐해. 술집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다 찍혔는데, 카메라에. 다른 자동차에 찍혔고, 거기 도로에 있는 카메라에 찍혔잖아요. 그 가수 김호중이가 사고 내는 것도 카메라가 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카메라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즘에는 시골에도 다 CCTV 카메라 다 설치해놔가지고, 휴대폰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휴대폰으로 그 자기 그 집을 다 보고 있는 시대야, 요즘에 과학이 발달돼서. 그래서 도둑놈들도 시골에 별로 없어요. 그 도둑 지르러 갔다가 신세 조져 깜빵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콩밥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같이 시골에도 카메라 때문에 도둑은 그렇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결론은 일반 주택 사는 사람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성주신이, 터주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도시에서 사는,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성주신이 없다. 그래서 성주신 타령을 하는 무당들, 성주운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무당들은 공부가 안 된 무당들이고, 구슬 따먹으려고 하는 무당들이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무당들이고, 불량 무당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쁜 무당이다. 돈에 환장했구나. 미쳤구나. 미쳤구나. 공부도 안 하고 손님을 성주운을 빌미로 또 성주신을 이용해 가지고 수백만 원부터 해갖고 돈천만 원 이상의 돈을 쓰게 시키려고 하는 아주 나쁜 무당이구나,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요약을 하면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요즘에는 성주신은 없습니다. 왜? 아파트이기 때문에, 허공에 떠서 살기 때문에, 집집마다 그 호수마다 성주신이 있다면은 사람만큼 많은 게 성주신이 될 겁니다. 성주신만 그렇게 많으면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안 맞잖아요. 요즘 시대에 성주신 타령하는 무당들은 매우 어리석은 무당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한 이야기가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과학적으로 요즘 시대에 맞게 이치적으로 저는 설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무속 문화는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이어갈 건 이어가야 되겠지만 요즘 시대에서 새롭게 해석해야 될 거는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젊은 무속인입니다. 저는 아무튼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